오모스 게트 달코 예 예 게스트 둘지 넌 뭐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어머스의 직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학자, 기술사, 수호천사, 형상변환자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학자는 어디서든지 우리 팀이 죽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기를 통해서 기술자는 벤트를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호천사는 가장 먼저 죽은 크리원이 수호천사가 되어 인포터의 공격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수호해줄 때는 공격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수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포터 직업으로 형상변환자 모습을 딴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빨간색이 나 죽였어, 빨간색이 법인이야 단언을 할 수 없겠죠. 요 정도 있고 이렇게 직업 알아보면서 시작해봅시다. 네. 나 능력 줘. 능력 때문에 한 거란 말이야. 능력 한 번도 안 걸리면 안 돼. 임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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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임포스터다. 아이고 말하면 안 되지. 어? 왜? 네? 네? 아 근데 왜 또 능력이 없냐고. 아 왜 능력이 없냐고. 아 능력 줘. 아 왜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 주세요. 아 능력이 없잖아. 어? 이걸로 몰아가야겠다. 이걸로 몰아가야겠다. 어디죠? 잠깐만 저 매락했습니다. 돌이 벤트 탔습니다. 저 기술자예요. 벤트 탔다고? 벤트 타면 임포스터 아니야? 기술자라고요. 기술자도 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벤트 탄 척하는 임포스트 또 있으니까 그건. 재민님이 옆에 있는 걸 아는데 제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타지 않지 않을까. 그때 조명 꺼져 있었잖아. 네 님들 제 반론 들어주셈. 저 기술자고요 일단. 자 네. 여러분들 전기가 꺼지면 시야가 어떻게 되죠? 좁아지지? 어두워지죠. 재민님 분명 오른쪽 방 저기 그 샤워하는 데 있지. 거기서 치익 하고 문 닫히는 것까지 보고 내가 탄 거거든? 아니야 나 나왔어. 도리가 말이 많은 거일까? 제가 인포야. 난 도리 찍을래. 뭐지? 아 지금 찍지 말고 미친놈아! 임포스터 저 차라리 도리를 끝까지 살리자. 도리를 끝까지 살려서 쟤를 살인자로 몰아가자. 밴드탄 살인자.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정치게 많이 가? 맞아요. 아 누가 있어? 내 가짜 미션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미션 하는 척. 여기 저기 미션 있네요. 가봅시다. 아, 이건 내가 찔러야 돼. 무조건 찔러야 돼. 어메. 어디지? 보안실 오른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동선 말할까요? 오케이. 네. 저는 사무실에서 내려가서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불이 꺼진 지금이 표본 보관실에 가서 미션을 깨면 사람들이 안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표본 보관실 쪽으로 미션을 깨고 나오니까 디아님이 있었어요. 나는 전기가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전기실 갔지. 바로 앞에 재민 형이 있길래 혹시 누가 방해하러 오나 해갖고 그냥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무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배선 연결하고 배선 연결을 바로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실험실 벤트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한번 더 하고 벤트 한번 싹 탄 다음에 통신실 미션 깼습니다. 아재민의 자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동선상으로도 달코님 아니면 재민님이죠. 근데 재민님은 전 그 회의 때 누적이 돼 있으니까. 누리님 말씀하는 게 자기가 무조건 기술자라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인포워터가 기술자인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실 위쪽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보안실 오른쪽이니까. 그쵸? 전기실에서 죽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통신실에서 저랑 마주친 거 맞아요. 그렇게 동선을 짜면 또 범인 동선이 되긴 합니다. 도리 의견 존중.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동선이 너무 아이고. 아 이거 아닌데 에반데 이거 맞아야 되지? 나의 신념이 같다. 이거는 더블킬 하면 되겠죠 이제 가서. 자 더블 차이나기. 나이스 디안, 나이스 디안. 이거 무조건 혁이님이야. 이거 무조건 혁이님이야. 소미가 범인인 것 같아. 너 뭐야? 아니 나 이거 진지하게 하는 이유가 아, 소미는 바로 전기실 같이 달렸어. 전기실도 같이 달렸고 내가 혁이님 있는 대로. 지금 임포스터 두 명인가? 그걸 몰라.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그걸 몰라서 문제야 지금. 달코님은 뭐 보신 거 있나요? 아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혁이님이 임포스터가 아니었으면 내 뒤쪽에 시야에 한 번이라도 잡혔어야 돼. 근데 내 뒤에 따라온 것도 없었어. 일단 전 혁이님 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혁이님 가겠습니다. 믿고 투표 올인? 그럼 라스트 한 명이란 거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아. 문 여는 척. 디안, 빨리 방심해 디안. 방심해 디안. 아, 이게 왜 이렇게 금방 왔어? 아, 절로 가네. 이거 동선 먼저 말해볼까요, 여러분? 자, 저 같은 경우는 실험실 쪽에서 나와서 표본관리실 갔다가 관리실 갔다가 무기거 쪽으로 나와서 그 삐롱삐롱 올리길래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소미 어린이님이 오시고 계시길래 왼쪽으로 쭉 달렸습니다. 소미님 동선 말해주세요. 이제 무기거 쪽 있는데 사무실 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바이탈 쪽으로 가니까 재민님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재민님은 그 사무실로 들어갔고 저는 이 바이탈 쪽으로 갔는데 디아님 죽어있어서 발견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탈구잖아. 아니 달구님 투표 안 하면은 어? 좋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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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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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 합니다. 아 꿀맛. 넘어가요. 입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어. 아. 아 완풍구 완풍구 완풍구. 어? 콜라 콜라. 주기님 마이크. 붙어 있네.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반응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켜져 있네. 좀 놀란 척이라도 돼. 어이 켜져 있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삐. 배돌이 저쪽에서 나. 어? 배돌이 저쪽에서 나왔는데 저기서 시체가 있다? 설마? 혹시 배돌이가 이쪽에서 나왔는데 이쪽에 시체가 있다면? 없네. 시체가 있다면? 없네. CCTV 인간 CCTV 갑니다. 달꽃이 지나가고 이무기 위로 갔어요. 위에 시체가 있다면? 어? 뭐였지? 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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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조용히 해. 무엇이죠? 왜 울지? 길이 안 나요. 아니 저 범인 찾았어요. 누구죠? 누구야? 둘기요? 아니 지나가는데 나 거기서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서 아재민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어 나다 하면서 도망쳤거든? 풀리니까 둘기였다. 옷을 벗으니 그 앞에 둘기였어. 발언 하나 해도 사다리 살려 본신이 풀릴 줄 몰랐어. 네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근데 아니 둘기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변신이. 둘기 없으려고